샬럿이 준비한 추수감사절 음식. 내 생각에 모두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앉을까요? 모두가 뭘되는 더할 나위 없이, 그리고 be happy to 부정사는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기꺼이 협조했다. 뭐 앉았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곧 전체 그룹이 정착했다, 앉았다라는 게 얘기겠지. 그들의 의자에 긴 식탁 테이블 주기긴 식탁 주변에 있는 건네면서 접시를 채워진 be filled with는 be full of랑 똑같지. 샬롯의 음식으로 가득 채워진 음식을 건네면서 곧 모두가 가졌다. 가득 찬 음식을. 그리고 대화가 윙윙거렸다 이거잖아. 머즈가 윙윙거렸다. 대화가 오갔다. 테이블 주변으로. 바이트는 한입 깨무는 거잖아. 음식 먹는 사이에. 샬롯은 한입 빼어 물었다. 그녀의 스터핑 하면 만두 속 말하듯이 음식 안에 있는 거. 음식 요리하면 그 안에 있는 음식 속을 깨물었어. 그리고 알아냈어. 양념들이 모두 잘 섞였어. 함께. 아름답게. 그래서 그 결과, 풍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냈다. 음식이 맛있었다. 라는 내용이지. 플러스. 그래서 그녀는 안도했어. 약간 더. 뭐할 때. 그녀가 한번 시식했을 때. 음식을. 그녀의, 접시에 있는. 그리고, 알아냈을 때. 모든 게 맛있다. 한번 먹어보고, 다 맛있네. 다행이다. 해서 조금 더, 안심을 했지. 그리고,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얘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거고, 아니면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희망했다. 모두가, 다른 모두가 똑같은 방법을 느끼기를. 마치 뭐뭐처럼. 분사구문 마치 읽은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음식 만든 주인이잖아 샬롯. 샬롯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에디슨이라는 애가 기울였다.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이제 모든 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조용히 두드리면서 그녀의 배를, 그리고 가리키면서 그녀의 이미 반쯤 먹은 접시를. 맛있어서 이만큼 벌써 다 먹었다 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you are going to have to roll, 굴려야 할 거야. 나를 여기 바깥으로, 결국이란 뜻이야. When all is said and done이 결국.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지금 배가 배불뚝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처럼 되니까 너나 굴려서 여기서 내보내야 할 거야. 이 말이지. 음식 맛있다라는 뜻이지. 드세요. 너가 좋아하는 만큼 많이 드세요. 멋지. 맨이 아니고 멋지. 샬롯은 대답했다. 웃으면서. 판사, 심판 없어요. 특히 추수감사절에는 심판하는 사람 있잖아. 너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뭐라고 할, 판단하고 그런 심판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절엔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이 먹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라.